여러분 안녕하세요. 조자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자주는 아닌데 이제 피도 한 번씩 빼주면 좋다 해가지고 헌혈하러 가거든요. 헌혈하러 가고 오늘 또 살 거 있는 것도 사러 네 시내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브이로그도 찍고 ASMR 필요한 소품 같은 것도 또 좀 사러 가려고 합니다. 렛츠고. 여러분들 이제 좀 헌혈을 하고 헌혈하러 피를 또 빼주면 좋다고 그러더라. 그래서 헌혈 받으러 갔어. 애기야 좀 무서워. 근데 딴 거보다 오늘 내가 운동하면 안 된대. 그래서 그게 지금 가장 큰 걱정입니다. 운동 서울 갔다 와서 못했거든요. 오늘 저녁에 운동 가야 되는데 운동 못한다. 스트레스 갔다 올게요. 주먹 계속 젖다 빼대. 네, 이걸로 젖다 빼대. 퇴근 계속. 안 아프나? 개 아픈데 이거. 너도 한 번씩 이제 또 피를 또 그래. 해주는 거야. 응, 그래 해줘야 된다. 또 ASMR 하면서 필요한 것도 좀 살러 왔거든요. 저는 이제 미키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미키는 식판 살 거예요. 저는 다이소 정말 좋아합니다. 가성비가 참 좋기 때문에 잘만 쓰면 개이득인 것 같아요. 미키 접시랑 또 이런 것도 좋아요. 이런 거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? 소스통 이런 거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오늘 이제 저는 신이 나온 김에 폼 클렌징이랑 팩이랑 이렇게 사고 볼일 보고 이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피부 관리라든지 이런 건 잘 안 해요. 그냥 뭐 솔직히 목욕탕 스킨 로션 바르고 있었는데 요즘에 주름이 좀 많다 보니까 팩이랑 이런 것도 좀 하고 관리할 수 있을 때 관리하라더라고요. 사실 엄마가 피부가 좋아가지고 저는 별로 관리를 안 하는데 이제 관리를 좀 해야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편집하러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